시험 쳤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학교 들어갔다 그래서 소주 먹어봤다고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일단 제 위로 없으니까 연습실에서도 막 누워있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약간 병장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게니까. 병장 느낌이지 당연히. 병장이지. 그리고 그때는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인지 모를 시기였어서. 맞아. 그래서 항상 인사를 막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제 동기들하고 같이 꿈이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저가 너무 기대가 돼요. 자전거 탄 풍경의 시인의 마을. 저런 글을 쓰시고 저런 곡조를 만들어내셨는지 되게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모두가 자전거 탄 풍경 선배님들한테 기대하는 그런 음악을 완벽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노래가 끝났는데도 좀... 187점을 받으면서 네. 많이 지금 기분 좋게 나왔는데 우리 한번 노래만 나왔는데도 정말 3시간짜리 뮤지컬의 모든 대화를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러면 송소희 씨가 남으셨어요. 저는 엔딩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은 곡인데 너무 다른 색깔이라 오히려 더 네, 좀 기대가 또 되게 멋진 무대를 맺은 송소희 씨의 마지막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음악을 노래하는 송소희라고 합니다. 포크 음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민요를 영어로 소개하거나 할 때 포크송이라고 하거든요. 한국의 포크송이라고 노래를 하면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다라는 걸 음악적으로 느꼈어요. 아, 저는 오늘 정태춘 박은옥 선생님의 봉숭아라는 아주 예쁜 곡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대학생 4학년 재학 중인데요. 동기들하고 한번 무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무대가 오늘 실현됐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음악인 송소희를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대학생 송소희로서도 친구들하고 합을 맞추는 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 무대, 송소희입니다. 송소희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송소희 씨 노래가 귀에 맴돌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오늘 해주셨어요. 마지막 최종 결과만이 송소희! 송소희! 야, 이거 지금 어리둥절한 패스고요. 자, 오늘의 전설.